무슨 바람이 태풍 왔나? 너무 춥죠? 추우니까 불러드려야겠지. 우리 또 아로나미님께서 아로나미. 오, 힘이 난다. 알탕형 전주에 살며 전주에서 군산 오가며 10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알탕형 초반 영상에 화이팅 영상을 보니 저도 한번 2023년 화이팅을 부탁합니다. 아로나미님 2023년 화이팅! 하고 없어. 아니, 이미 아이디가 피로가 사라지긴 했는데요? 아로나미님이면. 더 열심히 하시겠지, 이제. 전주와 군산을 오가면. 그래서 오늘은 뭐냐. 요즘 너무 춥잖아요. 최저기온 23도. 춥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뭐큰 비는 아니지만 느닷없이 가랑비가 이렇게 내리냐. 하루 종일 추웠어요. 추웠어? 네. 근데 시원해서 좋잖아. 한국 마치 가을 날씨? 그런 느낌? 쌀쌀해요. 쌀쌀하니까. 쌀쌀하니까 쌀쌀하니까. 만둣국을 먹으러 갈 겁니다. 한국? 베트남이죠. 푸파 얘기하는 거지. 아, 그거 조금 억울한 게 노포 찾다가 거기를 가려고 했었는데 우유가 선수를 쳤어요. 아, 거기를 찍으려고 했었어. 네. 돼지가 먼저 알아봤는데 우유가 먼저 찍었다. 노포에다가 면을 직접 뽑고 우유가 먼저 갔더라고요. 그래서 알탕형이 검증하러 가보면 어떨까? 뭐 푸파에서 갔던 그 만두 맛집을 가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 좋지. 또 설도 다가오고 여기서 또뭐 우리가 뭐 떡국 만둣국 한인촌에서 먹어도 되지만 또 거기가 중국식 만둣집이잖아. 완탕 완탕이죠. 그런 느낌. 완탕이고 푸파에서 나왔던 오래된 노포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뭐 영상 보니까 맛있어 보이더라. 맛있어 보이긴. 그러니까 더 오래됐겠죠? 근데 또 10분이지 거기가. 차이나타운 또옆 동네고 오늘은 또 대식이가 푸파에서 나왔던 그리고 본인이 또 기획을 했었던 선수는 놓쳤지만 만둣집 수익가오라고 하지. 네. 수익가오집에 한번 가보자고 하는데 푸파에서 나왔던 그 수익가오집은 맛은 어떻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가서 맛을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분에 있는 수익가오집으로 가시지. 자. 오늘도 평화로운 포미흥. 수익 가운데요? 다 만둣집인가 보다. 우리가 갈 곳은? 그 집이야? 네. 근데 두 개가 있어요. 같은 집이야. 어우, 드디어 왔군요, 여기를. 드디어 왔냐? 그러면은 뭘 먹어야 되나? 일단은 수익가오를 먹어야겠지? 네. 면 들어간 거 여기가 또그 밀가루 면이 되게 유명하잖아. 네. 직접 뺀다고 하니까 수익가오 국수를 하나씩 시키고 수익가오 튀김, 만두 튀김 그렇게 한번 음식 먹어보자. 이 수익가오? 매우 대수가오. 하이도. 하이도. 바 수익가오 찐. 야, 뭐 수익가오. 바 바다이꼬 시콱. 하이 하이 시콱. 야, 하이 시콱. 그거요? 시콱? 네. 시콱 몰라? 네. 안 알려줘. 시콱이 뭐냐면 그 푸파 채널에도 나왔는데 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잡뼈 쌀국수를 찍으려고 했었잖아. 네, 그렇죠. 그 잡뼈를 시콱이라고 해. 그 잡뼈 쌀국수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침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못 찍었지. 그 우리 초창기 영상 찍을 때 너랑 나랑 같이 다닐 때 그걸 여기서 먹는 건가? 그걸 여기서 먹게 되는 거지. 근데 꼭한 번은 먹고 싶었어. 형이 또뼈 많이 하잖아. 우유 영상에서 그 식확을 먹길래 너무 반가운 거야. 이걸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은 했었거든. 근데 또 이렇게 왔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 골목 자체가 다 수익가오 골목이야. 깜짝 놀랐어요. 다 수익가오.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만두 골목이라는 거겠지. 음식은 지금 수익가오 국수 하나씩 시켰고 군만두 시켰고 그리고 잡뼈까지 시켰으니까 이곳에 또 수익가오 어떤 맛인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는구만. 아, 이거 시킨 걸로 봐서는 형 소주 각인데. 하냐? 그냥 만둣국인데요? 그냥 만둣국이요? 아우, 사람 막 몰려온다. 식사 시간이 아닌데 지금. 일부러 식사 시간을 피해서 왔는데 손님이 들이닥치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음식이잖아 또. 그렇죠. 야, 까만 군만두도 이렇게 나왔고. 이게 맛있겠다. 와, 이게 뭐지? 비주얼부터 합격.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 네. 여기도 이렇게 돼지 비계 튀긴 거 넣어주네. 좋네. 비계가 이렇게 터져요? 맛있다. 이 오리국수 있지. 네. 며칠 전에 먹으면 오리국수는 한약 느낌이 강하잖아. 네. 겁나 담백해. 완탕. 진짜 잘 끓인 완탕. 그런 느낌. 이렇게 만두. 숨길 수 없는 미소. 아니 이렇게 생으로 밥 먹었고 고기하고 버섯이 들어가 있어. 표고버섯. 진짜 맛있다. 역대급이요? 우리가 완탕 영상을 어디서 찍었지? 오븐에서. 바우지 딤섬. 네. 거기서 완탕 먹었잖아. 네. 그 집은 잽이 안 돼. 그 정도요? 그 사람 미어 터졌는데. 여기도 미어 터지게 생겼어. 쌀국수 아니에요? 쌀국수 면도 들어가 있고 밀가루 면도 들어가 있어. 오, 신기하다. 그래서 미, 후띠우, 스윗가오야. 아. 근데 면이 후띠우 면은 안 해. 쌀국수 면 같아. 쌀국수 면 커. 네. 마치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 편한 거 골라. 근데 쫄깃쫄깃하게 맛있네. 면도 맛있고 만두도 맛있고. 이렇게 고기 갈은 게 또 이게 들어가 있어. 그 열무. 푸파 영상에서는 이게 시금치라고 했거든. 근데 열무야. 시금치. 맛있다. 기본적으로 군만두 한번 먹어볼게. 색깔도 색깔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어느 정도길래? 내 생각에는 이 스위트 칠리 소스보다는 한국 사람이랑 그냥 간장에 찍어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이 정도라고요? 지금? 진짜 맛있어. 기대되네. 푸파 영상에서 우리가 솔직히 나는 그렇게 느꼈거든? 왜 이렇게 맛없게 먹지?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내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는데. 마지막으로 형, 그거 잡뼈. 아, 우유 영상에서는 그 골수 나오는 뼈를 줬는데 또 여기는 잡뼈 발라먹을 수 있는 잡뼈를 줬어. 야, 이거 맛있네. 빵빵 터지는군요. 소주. 빨리 먹자. 알겠습니다. 이거 먹어야 돼 지금. 얼른 먹자 대신. 어우, 잘 먹겠습니다. 겁나 맛있다. 이게 쌀국수 면이 퍼지니까 이거 먼저 먹어야 되겠네요. 켜왔다 이거. 깜짝 놀랐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쌀국수는 먼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 맛이 없네. 잘 풀어서 먹어야 돼. 싱거워. 어우, 어디 딤섬 완탕이라고. 예술인데요? 여기는 호불호도 안 갈릴 거야. 익숙한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네, 그때는 오돌뼈도 맛있다. 돼지 비계가 예술이에요. 돼지 비계도 맛있어. 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유가 갔던 곳을 꼭 다시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더 맛있게 먹어주고 분석해주려고. 아니, 솔직히 난 걱정했거든. 우리가 너무 맛없게 먹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면은 싱겁고 완탕은 짭짤하고 되게 균형이 있네요. 거기서 쌀국수면이 조금 심심해.
다시 한 분만 더 먹어봐. 너 깜짝 놀랄 것이다, 진짜.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 와, 이 바삭함. 안에 고기하고 새우하고 간도 딱 적당해. 짜지도 않고. 맛있게. 햇볕. 야, 여기 진짜 한국 사람 몰리면 대박 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40년 넘었대. 와. 한국 사람 이미 많지 않을까요? 지금 5군 위에 11군이잖아. 네. 볼 것도 한데, 근데 리뷰에는 그게 없잖아, 한국 사람 리뷰가. 아직 몰라서 안 왔군요. 저것도 맛있겠는데, 뭐지? 대신 뼈 먹어라. 맛있어. 아, 먹을 게 많은데 너무 바쁘네요. 고기 발라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정초부터 맛있는 데만 다녀가지고 걱정되시죠? 아니. 이런 데만 다닐 건데. 뼈도 그냥 쏙쏙 빠지네. 와. 뼈는 딱 형이 좋아할 분이네요, 지금. 그리고 우유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 한국 사람한테 잘 맞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거든. 에이. 근데 겁나 잘 겁나 좋아하실 것 같아, 진짜. 아니, 우유가 이런 데 있으면 좀 같이 다니면 우유 보고 있나? 잡뼈도 싫어하고, 만두도 싫어하고. 와. 근데 맛이 전혀 불량스럽지 않고 고기랑 새우랑 가득 차 있어서 진짜 맛있다. 고급진 맛. 거기다 가격도 착해. 얼마였어요? 55,000원 정도. 3,000원. 대박이네지. 만두 3,000원, 이거 3,000원. 아, 맛있다, 진짜. 어, 왜 불러? 진짜 맛있네. 네. 햇볕. 어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완탕 맨날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멀지 않아요? 멀긴 멀더라. 또 5분을 해집고 나와서 11분까지 누워야 되니까 가끔 멀긴 한데, 그래도 여행 오셔서 이렇게 맛있는 중국식 만두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혹시나 우리 뭐 구정 때 이쪽 촬영 또 할 일 있으면 일부러 지나가자. 떡국 대신 만두국 하나 먹을 거야.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쿠파에서 나왔던 중국식 만두집에 한번 와봤는데, 아,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안 그래도 제가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되게 푸짐해. 푸짐하고 나는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 여행 오시면은 이런 중국식 만두집도 한번씩 드셔서 식사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와요.